오늘 어떤 간증 4346의 주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아뢰라 입니다. 성도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도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든지 주의 종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지상명령인, 이 바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피값을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 찾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만에게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주변 사람을 내버려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지옥 백성이 됐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아뢰라 입니다. 먼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그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 듣지 않았을 때는 듣지 않은 사람의 머리로 피값이 돌아가고 전하는 자는 피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신자 때 언제나 기도 중에 내 앞에 황금 계단이 펼쳐지고 이거 이런 말 자주 이제 했었는데 황금 계단 제 맨 꼭대기에 황금 옷을 입는 분이 언제나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여의도 수목음 철야입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다 같이 이제 저기 설교가 끝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초신자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통성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니까 또 이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황금 계단에 제일 맨 꼭대기에 황금 옷을 입는 분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에서 떨리는 음소리로 지금 당신 앞에 황금 계단의 맨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당신 앞까지 내려가세요 그러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날 당번 목사님께서.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저 목사님이 똑같이 보네.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구나. 능력 있는 자는 내가 지금 저 환상이 거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보고 있구나. 그리고 저 꼭대기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런 걸 처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침대 맡에 무릎을 꿇고 저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앞에까지 내려오게 해봤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그 황금 계단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면서 내가 보고 싶었던 친척들이 어디 있는지도 보여주고 천국의 하나님 성전도 보여주고 천국에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내 집이라고 내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는 세 분야가 나눠지는데 내 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이 보이는 그 길목에 있었는데 그 황금으로 된 2층 집이었는데 집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그 안에 정원이 엄청 넓은데 그 저머리 얕은 시냇가가 바닥이 전부 다 황금으로 돼 있고 황금 벤치가 있었어요. 그 황금 벤치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나에게 메론을 따서 주시는데 그 나무한테 일어나라 하니까 메론이 큰 한 5m, 10m도 넘고 큰 과일나무가 하나님 손바닥에 와서 가지를 하나를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서 나를 주시는 거예요. 참 나도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올라가서 이제 창문을 열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나무가 창문에 내 손을 뺏은 대로 와서 다 주더라고요. 천국 그 높은 나무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놀라운 것을 내가 본 것이 영이 열린 사람이 다 함께 본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그 황금 계단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내 손을 잡고 천국에 여기저기를 보여주었어요. 천사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내가 만나고 싶은 친척이나 궁금한 걸 모두 보여주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황금으로 지어진 2층 집이었고 또
또 하나님의 성이 보이는 곳으로 천사는 나를 인도해 가는 도중에 국회의사당 같이 하얀 집이 큰 집이 보였어요. 그 집은 황금은 아니었고 하얀 집이었어요. 천사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문을 열고 내부를 보여주었는데 그곳은 흰옷 입은 사람이 콩나물 시루처럼 꽉 입추 여지없이 가득 차 있었어요.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천사는 나에게 여의도 순봉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의도 순봉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아직 살아있을 때죠. 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왼쪽 무릎 밑에 작은 유치원생 나무 의자를 보여주면서 나의 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는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하는데 버스에 탄 것처럼 그냥 비행기 탄 것처럼 그대로 움직여요. 그 보좌 앉은 채로. 근데 아마 섭줄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뒤에는 하나님 보좌는 뒤에는 이렇게 열두 제자가 다 진치고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그 무릎 밑으로 또 한 줄이 또 있는데 거기 왼쪽 무릎 밑에가 내 자리라고 조그마한 나무, 다른 저 의자들은 전부 황금으로 된 꽃무늬가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는 황금 의자였는데 내 의자는 손바닥만한 유치원 어린아이 4~5자리가 앉는 의자, 조그만 나무 의자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무릎 왼쪽 무릎 밑에가 내 자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속으로 애기게 하면서도 저런 자리는 아무도 주지 않을 텐데 아무튼 나무 자리에도 내 것이 있다니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올라가 보니까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무 의자가 큰 식탁 의자만큼 돼 있는데 아직도 나무 의자였어요. 그래서 한 4~5번, 5~6번 올라가는 사이에 계속 그 황금 의자는 바뀌었어요. 그 나무 의자가 황금으로 변화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의자 가장자리가 아주 아름다운 우아한 장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 건 그냥 민자로 돼 있는 황금 의자였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황금 의자가 다른 사람 의자하고 똑같이 가장자리 아름다운 장식으로 돼 있고 공장에서 갓 뽑아낸 것처럼 광택이 번뜩번뜩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한테다가 내가 이거 언제쯤 앉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정도 후에는 당신이 이거 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려두실 모양이구나. 이제 내가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의자가 바로 내가 인터넷으로 수십 개, 30개 블로그에다가 이 어떤 간증을 지금 4천 개가 넘도록 오늘 지금 4,346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무 대가도 없는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인 걸 알았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자 우리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 성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날 천국 가서 나의 의자를 보고 그런데 나는 조용기 목사님 부부가 돌아가신 뒤에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복음성과 찬송을 부르다가 말고 내 평생 뭐 살아온 길 그것은 조용기 목사님하고 김성애 그 목사님 부부가 작사 작곡한 것인데 그 찬송을 새벽 예배 때 부르다가 말고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디쯤 계실까? 옛날에 그 국회의사당에처럼 생긴 그 천국에 계실라나 싶어서 이제 한 번은 또 올라가서 거기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전도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흰 옷을 입고 담소를 하고 계신 걸 봤어요. 참 전도로 인하여서 그런 상급을 받는 걸 봤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에 내가 악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악한 사람을 깨우치려고 별짓 다 했지만 그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은 악으로 인해 죽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폐역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왕과 백성들이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피역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피역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에스겔 말 듣지 않았어요. 같은 동시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 분에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그러니까 왕은 이제 눈이 뽑혀서 마지막 했지만 1차, 2차, 3차의 왕과 선지자와 백성들이 다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가는 시기는 다르지만 같이 동시대에 같이 거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에스겔과 에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악에서 폐역한 이 백성에게 악에서 떠나라 했지만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의 부질없는 이야기를 따르는 폐역한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한 말은 듣지 않고 세상에 그 허탄한 것을 그 스승으로 삼고 그런 폐역한 우상 숭배하고 악에 빠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려고 무신 애를 쓰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던 것이죠.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에게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원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30년쯤 삼성의료원에 아는 사람이 입원해서 갔을 때였어요.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아마 신학을 강도사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화목하고 재미있게 아주 대화를 잘 나누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전도사가 딱 들어와서는 뭐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막 아주 성경 말씀을 절절절절절 뭐 저기 로봇처럼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등을 돌리고 누워서 길을 막아버리고 아주 불쾌한 그런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화기애애했던 병실 분위기가 아주 지옥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한테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패턴을 바꿨죠.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하고 막 줄줄줄줄 이렇게 앵무새처럼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런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이런 간증을 하자 아주 지금까지 그 전도사의 그것은 손사래를 치고 막 뒤로 돕고 기분 나빠하던 사람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종교실에 가서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 나 이 종교실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 기도하니까 낫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전부 그 방에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종교실로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지만은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막 싫어하는 그런 쪼로 막 기분 난 그렇게 경직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하는 것은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을 그때 난 확인하고 아, 네, 어떤 간증이 많은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어떤 간증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는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간증을
저기 들려주자 모두 귀를 기울이고 하나씩 종교실 기도하러 간다고 나갔던 것이죠. 전도의 방법에는 관념적인 도식화된 전도는 외면당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에. 참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더라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킨 후에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했을 때 살아있는 전도가 된다.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성도나 비성도나 전도하는 데 효과적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체험을 얘기했을 때. 오늘 어떤 가정 4346번의 주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46번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